운이 졸라 좋아요. 해! 너한테 운이 졸라 좋아요. 너랑 같이 마세요. 내가 같이 마세요. 자, 우리 상신하기는 뭐가 문제야? 뭐 어떤 마음이 있냐? 인생하고 복 같은 마음이 올랐는데 인생이 허무하고 우울증 말고. 아니 필주 보면서도 그게 분리가 안 됐어? 이게 합체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3일 전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허무한 마음이 올라오면 바로 인정해야 되는데 벌써 허무함이 올라오면은 걔랑 싸우면 어떻게 돼? 걔랑 하나 돼버려. 거부하면 걔랑 하나 돼서 나는 허무한 남자가 돼버려. 그게 허무한 마음은 내 일부야, 그치? 충만한 거 하나인데. 자, 따라한다. 다 빼앗겼어. 다 빼앗겼어. 허무한 마음이. 허무한 마음이. 남이다. 남이다. 이 마음이 두려워요. 이 마음이 두려워요. 이 마음을 인정하면. 이 마음을 인정하면. 정말 다 빼앗긴. 정말 다 빼앗긴. 열등이 될까봐. 열등이 될까봐. 수치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무시당하고 버림받을까봐. 무시당하고 버림받을까봐.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너는 열등이라. 너는 열등이라. 죽어야 한다고. 죽어야 한다고. 쓸모없다고. 쓸모없다고. 죽임당할까봐. 죽임당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죽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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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요. 쓸모없는 열등이라. 쓸모없는 열등이라. 필요없는 열등이라. 필요없는 열등이라. 진덩어리라. 진덩어리라.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요.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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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엄마. 엄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쓸모있는 남자 될게요. 쓸모있는 남자 될게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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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쓸모없는 열등이라고. 쓸모없는 열등이라고.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요.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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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요. 쓸모없는 열등이라. 쓸모없는 열등이라. 약자라. 약자라.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이 약자 마음이. 이 약자 마음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이 약자 마음이. 이 약자 마음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이 약자 마음을. 이 약자 마음을. 나라고 인정하지 않아. 나라고 인정하지 않아. 허무한. 허무한. 다 빼앗긴 열등이 가해자를. 다 빼앗긴 열등이 가해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다 빼앗긴. 다 빼앗긴. 허무한 마음이. 허무한 마음이. 열등이가. 열등이가. 납니다. 납니다. 인정되지? 네. 자, 이 열등이와 하나가 누구야? 다 가진. 무언이야, 그치? 다 가진 남자가. 다 가진 남자가. 충만한 남자가. 충만한 남자가. 우월이가. 우월이가. 납니다. 납니다. 인정되지? 네. 사랑하는 부인도 있고. 사랑하는 부인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스승도 있고. 스승도 있고. 내가 기쁠 때.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잘못할 때. 잘못할 때. 혼내주고. 혼내주고. 아플 때. 아플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스승도 있고. 스승도 있고. 내가 정말 힘들고 아플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아플 때.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열등이 짓해도. 열등이 짓해도.
나를 수치주지 않고, 나를 수치주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도반 친구들도 있는, 도반 친구들도 있는 나는 행복하고, 행복하고 다 같이 충만한 마음입니다. 우월한 남자입니다. 인종되지 그치? 이 우월한 마음을, 인정하면 교만하다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다 빼앗긴 허무하고 열등이를 붙잡고 그 마음도 인정하면 빼앗길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가해하며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다 빼앗긴 허무한 열등이가 납니다. 다 가진 행복하고 충만한 우월이가 바로 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하면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인정을 못한 거야. 다. 근데 둘 다 인정하는 길은 이 가해자.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가해자 인정하는 거지, 그치? 그걸 딱 인정하니까 둘 다 인정인데, 그럼 난 어떻게 되냐면 되게 자신감이 있어 보여. 충만한 우월이니까. 하지만 교만하진 않아 보여. 왜? 열등이를 인정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야. 다 뺏긴 허무함이 살면 돈이 암만 많아도 아, 저 인간은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열등해? 왜 이렇게 찌질해? 이렇게 보여. 근데 또 이게 내 우월이만 인정해. 다 가진 남자. 잘난 척 더럽게 해, 저 인간. 이렇게 되는 거야. 겸손한 척을 그렇게 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냥 마음을 인정하면 당당한데. 겸손한. 우습게 보이지 않지만 당당하지만 그렇다고 오만하지 않아. 그렇게 되는 거야. 마음으로. 자, 너도 돈을 해보자. 네가 돈 때문에 평생을 네가 어땠어? 돈을 인정을 못한 사람이 이야기처럼 사는 거야. 돈에 막 집착하면 돈이 뭐 엄청 우월이로 위에 올라가. 그러다가 집착이 끝간데 없으면 집착하는 가해자가 언제까지가 뒤집혀. 그럼 거부하는 가해자가 돼. 돈밖에 모르는 새끼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또 막 거부하면 밑바닥으로 내꽂혀. 니는 머리로는 안 원했어. 그렇게 출렁거리는 거야. 그치? 몇백억 벌다가 또 알 거지가 됐다가 막 이렇게. 이게 내 돈에 집착하는 가해자일 땐 집착으로 올라가고 또 거부하는 가해자일 땐 내려꽂고 이렇게 되는 거야. 현실까지 막 만드는 거야. 그 가해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 가해자를 네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돈을 인정해야 돼. 자, 내가 돈이야. 자, 돈. 머리로는 좋은데 조금 싫은 것 같습니다. 거부감이 더 올라와. 네. 근데 또 갖고 싶지. 네. 좋기도 두 개를 다 느껴요, 지금. 돈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좋아하는 마음 느껴지지? 네. 집착 느껴? 네. 돈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너무 좋은데 아니죠? 왜냐하면 얘가 있잖아,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걸 느끼면 사람들이 수치줄까봐 그걸 인정을 못했어. 집착하는 가해자 이럴까봐, 야 너 돈밖에 모르는 새끼지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해? 이럴까봐 아닌 척하는데 얼굴이 막 웃음이 젖어. 너무 좋아.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다 빼앗기고 자격 없는 놈이 가졌다고 다 빼앗기고 죽임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집착하는 가해자를 나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돈에 집착하면 돈밖에 모르는 새끼라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비난당할까봐 두려워요 다 빼앗기고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요 아버지처럼 돈 좋아한다고 돈밖에 모르는 새끼라고 돈에 집착한다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남한테
남한테 거절도 못하고 그래도 못하고 보증 서서 보증 썼어. 자식을 아프게 할까봐. 자식을 아프게 할까봐. 평생 원망 듣고. 평생 원망 듣고.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 니네 아버지가 자기 마음 안 잘 때문에 그 짓을 한 거야. 사람들이 넌 돈밖에 모르는 새끼야. 우리 좀 도와달라는데. 보증 좀 서달라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 비난받을까봐 두려워서 덜컥 보증 서서 그걸 다 날려서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한 거야. 고생시키고 그거 갚느냐고. 네가 지금 그 마음이 그대로 있잖아. 남이 무슨 상관이. 이 두려움 때문에 남한테 휘둘리는 거야. 두려워요.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비난당할까봐. 비난당할까봐. 돈밖에 모르는 새끼라고. 돈밖에 모르는 새끼라고. 돈 좋아한다고. 돈 좋아한다고. 돈에 집착한다고. 돈에 집착한다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돈밖에 모르는 새끼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새끼입니다. 나는 이런 새끼입니다. 나는 이런 새끼입니다. 돈이 졸라 좋아요. 왜 돈이 졸라 좋아요? 너나 갖지 마세요. 내가 갖지 마세요. 나는 가질 거예요. 나는 가질 거예요. 네 입으로 떠드는 건 자유지만. 네 입으로 떠드는 건 자유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돈이 좋아요. 나는 돈이 좋아요.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다루납니다. 다루납니다. 그 마음을 가해자라고. 그 마음을 가해자라고. 두려워하는 약자가. 두려워하는 약자가. 수치 준 것을 참회합니다. 수치 준 것을 참회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가 된 거야.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그치?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다루납니다. 다루납니다. 돈을 좋아하는 상신이가. 돈을 좋아하는 상신이가. 납니다. 인정돼? 예. 돈을 거부하는. 돈을 거부하는. 상신이가. 상신이가. 납니다. 납니다. 돈밖에 모른다고. 돈밖에 모른다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돈을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돈을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나는. 돈을 거부하고. 돈을 거부하고.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돈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잘난 척하고 싶어서. 잘난 척하고 싶어서. 돈에 초연한 척. 돈에 초연한 척.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위선자가 납니다. 위선자가 납니다. 돈을 졸라 좋아하며. 돈을 졸라 좋아하며. 아닌 척. 아닌 척. 가식되는 위선자로 살았습니다. 가식되는 위선자로 살았습니다. 돈을 거부하는 척하고 살았습니다. 돈을 거부하는 척하고 살았습니다. 돈을 거부하는. 돈을 거부하는. 위선자 마음이. 위선자 마음이. 다루납니다. 바로 납니다. 돈을 거부하는. 돈을 거부하는. 이 가해자 마음이. 이 가해자 마음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돈을 아프게 한 것을. 돈을 아프게 한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나 인정받으려고. 나 인정받으려고. 나 멋진 남자 되려고. 나 멋진 남자 되려고. 돈을 수치 주고. 돈을 수치 주고. 아프게 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너 생각해봐. 필주가 너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겨서. 너를 인정하면 자기 인정 못 받을까봐 어디 가서 모르는 남자야. 별로 얘 안 좋아해. 그럼 얼마나 수치당한 그 아픔이 크겠어. 그치? 네가 돈한테 그렇게 했어. 너 인정받으려고. 너 철능력 결백하고 너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려고 돈을 그렇게 수치줬어. 돈이 서럽고 아프지. 너한테 오겠냐. 모든 게 마음이야. 무생물이라고 해서 돈을 수치주면서 현대인이 그래 마음을 보내는 거. 그렇게 수치주면 꼭 갚겠대요. 그리고 또 집착도 인정 안 해. 갖고 싶은 마음. 그렇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돈을 거부하고. 돈을 거부하고. 수치 주면서. 수치 주면서. 나 인정받겠다고. 나 인정받겠다고. 위선자로 산 것을. 위선자로 산 것을.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돈을 거부하는 마음이. 돈을 거부하는 마음이. 납니다. 납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 두려워요.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돈을 거부해서. 돈을 거부해서. 돈 하나도 없어서. 돈 하나도 없어서. 굶어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내 가족이 죽을까봐. 내 가족이 죽을까봐. 자식이 아플까봐. 자식이 아플까봐.
아플까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약자 마음이 벌벌 떠는 이 약자 마음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나라고 인정하지 않아. 나라고 인정하지 않아. 돈을 거부하는 마음을 돈을 거부하는 마음을 그 가해자를 그 가해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돈을 거부하는 마음이 돈을 거부하는 마음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돈을 거부해야 될 때 또 거부해야 되거든. 내가 뇌물 받거나 나쁜 돈은 먹으면 안 되지. 마약 팔아서라도 벌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거부하는 마음도 인정해야 되는 거지. 하지만 돈을 아프게 한 거부감인 거야. 그거부터 아픈 느낌. 인정되지? 네. 자, 돈에 집착하는 돈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가해자가 납니다. 납니다. 인정되지? 네. 돈을 거부하는 돈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가해자가 납니다. 납니다. 인정되지? 돈이 돈이 납니다. 납니다. 인정되지? 돈이 자기야. 거리가 있어야 돈이 나로 인정돼. 돈과 하나 되거나 돈은 나랑 상관없다고 느낄 때는 인정이 안 돼. 자, 내가 돈이야. 다시 봐. 편안하고 살아가서. 그렇지. 아픔도 느껴지지? 네.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돈이야. 사람들은 돈을 원망을 많이 해요. 빌어먹을 돈 때문에 이러면서. 자기들이 문제지? 돈이 무슨 문제야? 돈 때문에 자기들이 살고 있으면서.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보다 돈을 갖다가 집착하고 가지려고 하는데 돈을 진짜 사랑하고 고마워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없어. 거의 없어.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 돈 때문에 싸웠다고 했지. 돈 때문이야? 자기들이 돈을 잘못 쓰는 걸 알아야지.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싸운 거지. 돈에 대한 집착도 가해자야. 갖겠다고. 돈을 그냥 사랑스러운 내 친구.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고 내가 필요 없으면 가는 존재로 여기면 집착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게 될 때 집착하는 가해자도 올라오면 인정하고 거부하는 가해자도 인정할 때 그때 돈을 인정한 거거든. 그러면 봐. 너가 주식을 해. 주식을 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그러면 넌 돈을 이용하는 거야. 이용하는 가해자잖아. 돈을 버는 게 결과물이지만 돈을 벌려면 주식을 행복하게 좋아서 해야지. 그 투자를 즐겨야지. 네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 목적하는 그 놈이 돈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하고 있는 거야. 가해자가 하니까 어때?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야. 빼앗기게 되는 거야. 알아들어?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집착하는 가해자를 벌어야 돼. 그렇다고 이게 돈을 막 돈이 들어 너는 이래. 돈이 주식으로 폭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면 집착하는 가해자가 막 돈 벌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오잖아? 재산이 막 몇백억 이렇게 생기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너를 수치줄까봐 두려워. 돈 다 뺏었다고 세상 돈 사람들도 뺏었다고 할까봐 거부하는 가해자가 올라가 돈을 그럼 이제 다 잃는 거야. 항상 가해자가 그래 왔어. 올라갔다 돼. 그 가해자를 분리해야 돼. 알아듣나? 그리고 그냥 그 주식을 놀이처럼 즐겨야 돼. 땅 따먹기 할 때 애들이 구슬치기 할 때 오징어 게임 봐. 목숨을 놓고 도박하는데 목숨에 연연하는 자는 다 죽어. 그냥 그걸 즐기고 그 룰을 파악해야 돼. 그 룰을 뛰어들어서 재미있게 즐겨야 되는 거야. 주식의 룰 속에 직관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머리로 판단하는 놈은 누구야? 가해자. 집착하니까. 절대 이러면 안 되니까 무서워서 자꾸 집착해. 마음을 못 믿고. 알아들어? 그 가해자가 집착하는 가해자 하는 거야. 그리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또 돈이 올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네가 그 가해자가 뜰 때는 어때? 집착하는 가해자 뜰 때는 잡는 것마다 막 올라가. 그러다 거부하는 가해자가 뜰 때는 들어가는 주식마다 다 폭망이야. 정보를 듣는다는 게 바로 그 가해자가 듣고 있어. 집착하는 가해자가 뜰 때는 그 정보가 맞아. 맞는 정보를 들어. 수많은 정보 중에 네가 듣는 게. 근데 거부하는 가해자가 뜰 때는 그거 다 폭망하는 것만 들어. 귀신같이 듣고 또 그걸 믿어요. 믿는 놈이 그놈이야. 네 마음을 봐야 돼. 알겠어? 그 가해자로 돈에 집착이나 돈에 거부감이 떴는지 놓고 그냥 게임을 즐겨. 연연하지 말고 돈을. 알아듣나? 그거를 몇 번 더 해서 마음이 현실에서 돈에 대해서 예민하게 봐야 돼. 네가 벌써 작은 돈도 아낄 때 돈에 집착하는 마음. 그걸 가해하면 안 되지. 그냥 인정해야 돼. 아, 돈을 좋아하고 아끼고 집착하는 마음이 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돈을 써야 될 때 못 쓸 때는 거부하는 마음이지. 거부하는 마음도 느껴지고
집착과 거부감을 많이 느껴줘야 돼. 느낄 수 있잖아, 지금 나. 이걸 많이 느끼면 어떻게 돼? 이게 소비되는 거야. 소비되는데, 이 소비를 촉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 운동하지, 그치? 운동할 때 어떻게 운동을 하냐면, 거부감을 느끼면서 운동을 해봐. 그게 에너지를 다 나간다? 써진다? 그냥 운동할 때보다, 마구잡이로 할 때보다, 마음을 느끼면서 운동을 하면 효율적이야. 연단할 때도 마음 느끼게 하니까 에너지 나가잖아. 그림 볼 때도 마음 느끼게 하잖아, 그치? 그림 볼 때도 그냥 에너지는 나가지만 무슨 마음인지 모르고 빡 나가. 근데 인식하면 빠르듯이 운동할 때 여러분 반드시 마음을 인식하고 그 거부감과 집착 자기 주된 관념 알 거야. 분간이. 그러니까 그거를 집착하는 마음, 거부하는 또 빼앗기나 빼앗길까봐 두려워. 이걸 인식하면서 운동을 하면 더 빨리 나와. 알겠지? 그리고 주식할 때 일이 공부가 되는 게 그거야. 주식할 때 너 마음이 많이 올라가. 돈 마음이 딱 올라올 때 집착하는 마음 올라가. 그걸 느껴주고 인정. 이게 납니다. 돈을 거부하고 두려운 마음이 올라가. 이 거부감이 납니다 해야 돼. 두려운 마음이 뜬 채로, 거부감이 뜬 채로 정보를 들으면 그놈이 그놈인 거야. 가해자인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